나에 대해 아는 척좀 그만하시죠.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. 정민이 이기고 싶다면 아저씨 지지해주는 지원군 내가 적격이지 않을까? 신하진 씨도 청그룹에서 자기 위치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무슨 의중에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청그룹에서 반박기사 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청 회장님께서 서린에 등 돌리신 거잖아. 아니면 서린을 위기로 몰아서 청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도 모르고.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했지. 내가 서린 주식이 좀 있거든? 청 회장님께서 서린을 취하시고 싶으시면 내 주식 밀어드릴 수도 있고, 아저씨가 줄을 놓아주면 청 회장님한테 신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. 어때? 내 제의? 그 설무사님이랑 손잡은 거 아니었어요? 대표이사 자리 놓고 정민이하고 다투고는 있지만 결국 자기네들 집안 싸움인 거잖아. 지금이야 내 주식이 필요하니까 서희수 회장이 나하고 뜻을 모았지만 목적 달성하고 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날 걷어내겠지. 집주인 오셨네? 발악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잘한 게 없어서 내가 꼭 참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네요. 불법 차명 계좌네요. 가짜 유언장. 그거 김종혁 지검장 손에 넘어가면 아주 신나하겠네요. 배부른 늑대보다 목숨 걸린 토끼가 더 빠른 법이야. 섣불리 움직이다가 너 다친다. 왜요? 사람이라도 사서 해코지라도 하시게요? 그러니까 얌전히 있으라는 얘기야. 내 약점 쥐고 있다고 엄포 놓지 말고. 구속은 또 무서우신가 보네. 그럼 넌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. 신해준 씨 이런 말 알아? 누가 게임을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게임을 끝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. 서정민하고 싸움 끝내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해. 나랑 계속 싸울 거야?